준학생! 준학생! 선배, 안녕하십니까! 오, 선배! 믿어주시다! 아, 이거, 이거 뭐야? 우리 또 멤버 또 바뀐 거야? 예, 이제 저희 위기예요 지금 혼맨 정음이. 누가? 아침 9시면 닐슨 뜨는 거 아시죠? 시청료. 야, 이게 너무 무서운 앤데.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우리 혼맨 정음 또 파이팅 있게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한번 재밌게. 환영합니다. 근데 레벨 테스트 당해보면 알 거야, 너. 아니야. 아, 준영 형 우리말 겨루기 1등 출신이야. 아, 진짜요? 예, 진짜. 1등. 자, 조용히 해주시, 자, 조용히 해주시고. 왜 나오셨습니까? 뺨! 자, 오늘 저 신입생들 또 모시고 왔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아이고, 오늘 신입생들이. 또 같이 오는 거. 서지수 학생, K학생 인사 나오세요. 우리 혼맨 정음 모학당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예. 아, 우리 또 원어의 이두근 학생이 오늘. 죄송한데 원어가 아니고 위너네. 나 워너비니까. 아, 예. 뭐, 요 위너 설명 있습니까? 예. 레레레레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 레레레레레레. 예, 뭐, 제가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저, 미너 멤버 있고, 러블리즈 멤버 있고. 작아졌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러블리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우리 러블리즈 학생들은요, 2014년에 데뷔를 해서 벌써 이제 6년차 아이돌이고요. 작년 2018년에 아이튠즈 케이팝 차트 다운로드 순위가 미국과 홍콩 지역에서 1위. 그리고 인도네시아,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대만,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도 탑 10에 진입한 글로벌 한류 걸그룹입니다. 예. 오스틴, 러블리즈 알아요? 아, 알죠. 알아요? 예. 무슨 노래 불렀는지 알아? 예. 아츄. 예. 알러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예. 오늘 전원단이 되게 얌전해, 그지?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러워? 너무 얌전한데? 너무 신났는데? 벌써 몇 마디 하고 막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소매도 오늘은 되게 다정스럽게 올렸어. 오늘은 약간 다른 컨셉으로 가보려고. 그게 다 누나들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죠? 그렇죠. 예. 여기 누나들 몇 살인데, 여기는? 저 26. 여기다 20살 넘었어. 뭐? 제 26이시라고요? 26, 나 데뷔할 때 26이었어요. 와, 나는 데뷔하기 전에 26. 유나, 눈 좀 마주쳐. 네, 아, 마주치고 있어요. 네.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 뭐야 방금 내려가면은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친구들한테 나온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막 영상 통화 안 하냐고 막 난리. 해보자. 난리를 쳐가지고 러블리즈랑. 네, 친구들이. 그래서 혹시 가능. 네. 실례가 안 된다면은. 저희는 네. 완전 괜찮아요. 네, 저희는 완전. 해보자. 해봐요. 우와. 진짜로? 꼭. 야, 얘들아. 인사드리러 주기? 누구야 얘? 얘가 준영, 얘가 그 준환이고요. 준환이고. 얘가 준영이요. 오, 잘생겼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팬미팅 시간입니다. 아, 부럽다. 준영아 안녕, 준환아 안녕. 귀여워. 야, 제 준환이 도망갔어. 준환이 도망갔어. 떨어진 거 아니야? 도망가, 저거 봐. 뭐 해? 밥은 먹었어? 야, 준환이가 진짜 좋아하나 봐. 아, 제 진... 밥은 먹었어? 네, 저희 밥은 먹었어요. 아, 먹었어? 나도 애교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뭐래? 뭐래? 애교 보여달래요. 애교를 동생한테 보여주냐, 이거? 어? 보여.
보여줄 사람이 따로 있지? 하나, 둘, 셋 해줄 수 있어? 네. 해줘. 소리가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브잉, 브잉. 브잉, 브잉. 아, 너무 귀엽다. 나단이랑 친하게 지내. 아, 얘들아, 그 여기 러블리즈 말고 보고 싶은 사람 또 있어? 왔다매, 왔다매. 왔다매, 왔다매. 왔다매. 이름도 왔었네. 야! 야! 왔었네. 저 왔었만 왔어. 오늘은 어디? 나도 네 이름이랑 똑같아. 준영, 스케일이. 어? 네, 준영. 야, 너 진짜 18살 맞아? 그러니까. 쟤는 삼촌 같은데? 조금 나하고 나 비슷? 공부 열심히 해. 네. 자, 네, 형도 공부 열심히 해. 자, 여기에 위너 형 있어, 위너 형. 승훈이 형. 자, 여기에 위너 형 있어, 위너 형. 승훈이 형. 위너, what's up? 왜 이래? 야, 발음 왜 이래? 실망하는 눈치다. 응, 강승현, 강승현이 형. 강승현. 강승현, 강승현이 형. 강승현. 강승현. 강승현 아니라니까. 야, 이승훈이야, 이승훈. 통화 음질이 안 좋아. 품질이 안 좋아. 품질이 안 좋아. 아, 광주 너무 머네. 전화가 잘 안 돼. 러블리즈 멤버들이 오늘 또 특별히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특별히 저 아이돌계의 개인기 부자들이에요. 예, 특히 우리 저 K학생이 네. 애교 장인으로 인해. 장인 되기 쉽지 않은데. 네. 훈맹정음 어학당을 위해서 특별히 네. 뭐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애교를 좀 짧게 준비했는데 네. 하나 둘 셋 해주시면 네. 네, 발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애교가 봐. 네. 벌써 귀여워, 벌써 귀여워. 사랑스러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하나, 둘, 셋. 오빠들, 준비됐어요?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치즈 보고 사주세요. K는 치즈 주당. 사랑해요. 멤버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냐? 너 뭐야? 차도라며 뭐야?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치즈 보고 사주세요. K는 치즈 주당. 사랑해요. 아이고, 오스틴 감도 애교하는 거 보고 싶어요. 네. 아니, 원래 애교 모르는데 한 번 해볼게요. 뭐. 키키 버거. 띠드 버거. 아, 띠드 버거 드세요.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 주장. 아, 뭐야. 어디 아니, 나는 이 하지 마. 왜 이랬어. 뭐야. 자, 우리 애교장인 K에 이어서 서지수 학생. 예, 성대모사의 장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 장인들이 많아. 네. 동물 목소리 흉내 잘 내요? 네, 제가 동물을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네. 영상 같은 걸 많이 보고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 어떤 동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동물? 네, 강아지부터. 강아지 먼저. 강아지 성대모사입니다. 하나, 둘, 셋 해줄까요?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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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이 있어. 와, 이 안에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아, 저 얼굴 다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 사실 쉽지 않아요. 맞지? 목소리만 들으라고 하는데 얼굴 표정도 강아지 좀 내고 있어요. 네. 자, 다음! 원숭이. 오, 아, 요거 기대된다. 어디, 어디? 아, 어떡해? 원숭이. 귀엽네.
이거다. 예쁘네. 또 있어요? 닭 소리. 야, 닭 띠스. 새벽에 이제 또. 새벽 닭. 네, 새벽에 오는 닭. 하나, 둘, 셋. 고개질 약했어, 그지? 오,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거 여기서. 저기, 저기. 아, 여기 수탁하고 저기 안타까고. 대화 한번 해요, 대화 한번 해요. 무슨 소리냐. 어샥. 어샥. 야. 아니, 우리 무슨 프로그램이야? 동물 농장. 연기들이 너무 많네. 우리 저 때 입이 다 풀리신 것 같아요. 네, 다 풀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7전 한국 게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속담을 알아보고 아울러서 또 속담의 참뜻을 이해하는 속담 이어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네. 지금 지수 씨는 그려야 돼요. 네. 예. 그림은 자신 있습니까? 제가 미술을 7년 정도 해가지고. 7년 정도 해가지고. 예, 굉장히 진짜 잘해요. 근데. 진짜 잘해요. 진짜 그래요. 아, 기대 한번 해봅니다. 예. 어, 지금 그림을 7년 정도. 자, 어, 그러면 마치실 분과 그리실 분 앉아주세요. 바꿔주세요. 자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자꾸 저 사이로 들어갈라 그래. 조나단 자꾸 저 사이로 들어갈라 그래. 너. 아, 원래 여기구나. 그래도. 여기구나. 나도 그래도. 자, 오늘의 첫 번째 속담입니다. 보이세요? 이거 오셨죠? 아, 쉽지 않은데. 보시고 머릿속으로. 아니야, 너무 쉬워.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좋습니다. 일단 네 명은 절 보시고. 자, 지수 출발. 자, 아, 예, 어머 어머, 어, 그림 잘 그린다. 와, 어머, 8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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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완전 잘. 됐습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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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자, 다음 조라단. 자, 조라단. 아, 조라단 뭘 그리는 거죠? 아, 네. 자, 다음! 아, 깜짝이야. 어스틴! 아, 어스틴! 아, 이거. 아, 어스틴! 아, 아, 지금 한쪽에 몰려있습니다. 좀 크게 좀 그려요. 어스틴 뭐예요? 좀 깔끔하게. 자, 황지성! 황지성! 이게 뭐야? 들어와! 야, 뭐야, 자, 황지성! 야, 황지성! 이게 뭐야? 황지성! 시간 없습니다. 5초! 오케이. 아. 다음! 아니야, 이거는! 아, 아니야, 이거는! 아. 지우지 마, 지우지 마, 지우지 마, 어? 자, 이승 마지막.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맞아, 맞아. 5초, 4, 3, 2, 끝.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벗자. 자, 안 돼, 벗으세요. 벗을게요. 안 돼, 벗으시고요. 자, 이게 뭐야? 네 명이 이 속담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뭐야? 어, 저거 그거네. 고양이? 검은 고양이 메로. 메로. 터보예요? 저거 뭐야? 이거 지풀이인데? 풀? 새버섯. 버섯. 아니, 예? 집 아니에요? 버섯이 아니에요? 나무인가? 내 생각에 저건 화살표 같아. 이게 올라갔잖아요. 얘가 그게. 이거는 버섯이 아니고 얘가 이렇게 깡충 깡충 이렇게 떠뜨는 거 그 표시하는 거 아니야? 그지? 밑에 불이 아니에요? 불 같은데? 밑에 불이 아니에요? 불 캠파이어. 올라갔어. 부뚜막이 올라간 그건가? 오. 정리해서 첫 번째 기회 정답. 자신감 있게 고양이가 부뚜막이 올라갔다.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갔다. 아, 이거 속담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아, 이거 뭐 있는데. 검은 고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지금 K가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어 맞아요. 이거 얌전한 고양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 어 맞아요. 이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 부뚜막에 올라간다. 아, 아니죠.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 무슨 저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얌전한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얌전한 고양이가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갈까? 얌전한 고양이가 상큼 올라간다. 사뿐 올라간다. 어기적? 좋아요. 그러면 지수 씨가 네. 예, 요거 힌트 답은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빠졌어요. 요거를 고양이 성대모사로 고양이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고양이 성대모사로 요거 좀 표현해 주세요. 자, 힌트. 네, 자, 지금 저 상황을 잘 봐요. 상황을 한번 보여줍니다. 힌트, 마지막 힌트. 이게 뭐지? 아, 얘는 얌전한 고양이가 아닌가 봐. 그냥 방정 맞아. 얘는 방정 맞은 고양이인가 봐. 요 어떻게 얌전한 고양이 간다. 이거 치열했어요. 여기까지. 다 줬다. 다 줬어. 방정 맞은 고양이랑 뭐 비교가 되나 봐요. 먼저.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렇네! 맞는 거 같아! 맞아! 얌전한 고양이가 빼앗게 먼저 올라간다? 맞아. 정답입니다! 여기 다행이다. 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 그림이 예술이야. 야, 고양이 너무 잘 그린다. 야, 솔직히 대박인데. 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방심하지 마라. 그렇지. 방심하지 말라고요? 아니, 너무 방정맞게 그 참을성이 있어라. 차분한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거. 아, 그 뜻보다는 이게 얌전한 줄 알았는데, 잘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딴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더 잘 차릴 때. 자, 그림 둘 중에 한 사람 바꿉시다, 지수 씨하고. 지수 씨가 너무 잘 그려, 지금. 그리고 싶은 사람 뒤에. 아니. 지수 가면 안 되잖아. 아니, 지수 바꿉니다. 뭘 가면 안 돼요. 자, 기회 한 번 더 있잖아요. 야, let's get it. 그러면 속담을 공개합니다. 보이세요? 왔어. 아쉽네. 저게 아니고 이거 망했어. 야,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잘해야 됩니다. 자, 어스틴부터. 야, 이거 10초 시작. 야, 어떻게? 자, 어스틴부터 시작합니다. 어스틴부터. 자, 저게 뭐지? 어머, 쟤 또 시작이네. 예. 어머, 저게 뭐지? 어머, 쟤 또 시작이네. 예. 끝났어. 그렇지. 제발. 자, 그리고 이승훈. 아, 이승훈이 뭔가 펼쳐봅니다. 많이 펼치네요. 저게 뭐지? 다음. 뭐 그래서? 자, 이게 표현은 좋아. 무슨 뜻이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황기성. 아이스크림을 그렸나요? 이거 뭐야? 뭐죠? 자, 다음. 다음. 조나단. 저건 뭐죠? 조나단은 뭐죠? 뜻을 알고 있는 거야? 저건 뭘 그린 거죠? 다음, 마지막. 지혜. 지혜! 할 수 있어! 자, 지혜가 마무리합니다! 쟤 뭐야? 저거 화살표 뭐죠?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끝! 자, 됐어! 네네, 됐습니다. 안 돼, 버터 주세요. 어려워. 자, 두 번째 문제. 맞추면 롤레판 돌릴 수 있습니다. 한강대교야? 뭐지? 기회는 세 번. 계단이고. 저 오늘 카페. 대교 아니야, 대교? 다리 건넜어. 강. 커피. 아, 옛날 카페 가면 이렇게. 카페 가면 이렇게 전화 올려놓고 테이블에다. 예, 예. 저쪽 테이블 전화 걸 때.
예. 그리고 옛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 야. 우리나라 숙가는 카페가 없지 않아요. 예. 어, 사람들이 지금 두 명이야. 직녀예요. 두 명이야. 직녀예요. 한번 할래요? 자, 첫 번째 정답. 두회. 첫 번째 정답.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맞아, 맞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대박, 대박. 진짜요? 많이 알아요, 진짜. 역시. 뭐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아, 저걸 보면 어떻게. 둘이니까 친구 아니면 연인 어. 그리고 강이잖아요. 이 강 다리 한강대교. 아 연인 맞네. 근데 저는 네. 이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설치리 되게 현대적. 아, 설치 미술. 또 복층도 살고. 복층은 뭐야? 아, 뭐. 자 그림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 저 궁금한 게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전화하니 그랬거든요. 이거는 네. 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알고 네. 여기를 강남이라고 그렸는데 아까 그 글자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네. 점점을 했습니다. 강남. 이렇게. 아, 이게 강남이에요. 예, 예. 아 빌딩 그리고구나. 예, 빌딩 그린 거죠. 강남의 빌딩. 아, 그래서 예. 강남 그리려고 했는데 아 지금 이 두 친구가 빌딩이 많은 예, 강남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걸로 이렇게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마지막에 우리 지혜 씨가 저는 이렇게 이게 나침판이에요. 동서남북 그인 줄 알았어요. 이제 십자가 그리면서 아 나 지금 동서남북해서 남의 동그라미 쳐서 자 우리 저 지수 씨가 이제 장학금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수 씨 룰렛판을 돌려주세요. 자 장학금 룰렛판 얼마일까요? 온다, 온다, 온다! 하나 더, 하나 더! 50만원입니다, 50만원입니다! 50만원! 국경초월 신기점 확장 혼맨정음 자 실전 한국어 게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네 글자 뭔지 알지 게임입니다. 뭔지 알지 네. 뭔지 알지 네, 네 글자 뭔지 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네 글자 단어를 통해서 팀워크와 순발력을 이용하면서 어휘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늘 월간 아이돌 특집에 걸맞게 네 글자 뭔지 알지? 첫 번째 게임의 주제는요. 네 글자로 된 아이돌 그룹 이름과 가수 이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글자로 된 아이돌 그룹 가수 이름. 이거는 가수들이 좀 유리하죠. 이승은 유리합니다. 아, 네. 또 아이돌은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 사실입니다. 난 요새 그룹들의 이름 잘 몰라. 그러니까요. 그럼 이름 네 글자 있어요? 동방신기. 동방신기 있을 수 있고 잭스키스 많아 네, 많아요. 그러면 약간 지금 분위기를 좀 업시키는 의미에서 네. 예, 우리 뭐 가장 이번 게임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위너의 이승훈 군이 네. 예, 댄스로 준비했습니다. 활기차게 군이 자 음악 주세요.
걸그룹 커버 댄스를 추는 걸 저렇게 처음 본 것 같아요. 어, 처음 해봤어요. 걸그룹. 그런 거죠. 훈맨정음에서. 위해서. 아, 이거 포장각입니다. 포장각입니다. 마지막을 또 센스 있게. 러블리즈. 예, 러블리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어떠십니까? 같이 따라 춘 아이돌 처음이에요. 어, 그래요?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와. 뒤 도는 것까지. 네. 원곡자와 같이. 아, 예. 영광입니다. 아, 분위기가 훅훅 달아올랐습니다. 아, 예. 아, 러블리즈가 이번에 또 신곡 나왔거든요. 아, 예. 세워질까요? 예. 고맙네요 또 이분맨 정음에서 아, 네. 아 좋습니다. 자 분위기 뭐 한껏 올랐습니다. 네. 옷처럼 특별히 네. 러블리즈 멤버 이제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아, 5대5 게임에 제가 참여하는 아, 관계로 네. 5대5 팀전으로 하겠습니다. 와, 아, 저도 한번 같이 해봅니다. 오케이. 첫 번째 대결은 어. 네 글자가 아이돌 그룹 이름이라든가. 아, 그러면 내가 먼저 맞힐게.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야, 네가 저쪽으로. 어, 네가 가수 더 많아, 알아. 네? 난... 좋아요. 갑니다. 이승훈, 스타트! 너는 내 맘. 너. 내 맘. 너. 뭐? 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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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누가 왔어? 아, 러블리. 아, 탈락! 어, 한 글자만 얘기해야 돼, 한 글자만 얘기해야 돼요. Tell me. 똑같이 가봐. 똑같이. 4. 리핏, 리핏. 3, 3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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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라 그랬어. 3이라 그랬어. 3이라 그랬어. 아싸. 아싸. 보란나비. 한 마리. 어. 보란마리. 호. 어. 한 마리가. 보란마리. 호. 어. 호. 아싸. 어. 자, 차오르, 차오르. 응. 자, 차오르, 차오르. 응. 응. 호랑. 호랑. 아싸. 호랑. 아싸. 호랑. 어스틴. 나비. 아. 오. 다음. 플라이 랩하는 3인조 어 에 어 에? 랩하는 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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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컷 에로 시작해 어스틴 하는데 어스틴 하는데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년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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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글자만 얘기해 좌우로 자 가르쳐주면 안 돼요 가르쳐주면 에 아 지지지지 아, 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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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오케이 오케이 문제야 네네 소녀시대까지 들어갑니까 오케이 소녀시대까지 세 번째 잘했어 야 러블리즈 너무 아깝다 처음에 러블리즈 아 러블리즈 잘했어 아 이거 래퍼 뭐예요 에픽하이 아 자 우리 이쪽으로 갑시다. 네, 파이팅. 아 좋아 좋아. 자 우리 이쪽으로 가서 순서를 순서, 네. 설명. 순서도 중요하고 설명을 설명을 둘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제가 할게요 설명. 네. 첫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 첫 번째가. 아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형 많이 아세요? 나 좀 알아. 그러면 형이 첫 번째 오히려 음악 얘기를 많이 했잖아. 형 오히려 형이
번째가 나가. 어? 오히려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네. 네. 첫 번째 나고 두 번째. 네. 나가니 세 번째. 네 번째. 나오고만 많이 맞추면 금방 가. 할 수 있다. 계속 마무리 잘하고. 뭐 MC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공정하게 저희가 커트를 칠게요. 그러실래요? 아, 그쪽에서 커트 하세요. 저희가 커트를 칠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아 떨려. 자, 시작. 김미연 아이스크림 바나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특별한 시간에 어울리는 맛으로 귓가에 아저씨 이걸 먹어 아이스크림 바나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특별한 시간에 어울리는 맛으로 귓가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동영상 MC가 이걸 모르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오케이 빨리 오케이 야야야 야 빨간 맛이잖아 빨간 맛 맞지? 빨간 맛 누구지? 영어로 영어로 빨간 맛 빨간은 영어로 빨간은 아 레 레 빛 빛 넌 나의 비올레타 어, 안무를 비올레타 비올레타 안무를 비올레타 비올레타 아저씨 몰라 아저씨 몰라 아저씨 몰라 비올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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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면 패스할 수 있어 모르면 패스할 수 있어 아니 패스 어떻게 패스 나의 비 뿜뿜 레나나 뿜뿜 레나나 뿜뿜 레나나 뿜뿜 렌드 내꺼 하자 나나 사랑해 사랑해 아니 잘났어 아니 잘났어 빅빅빅빅빅빅빅빅 이게 뭐야? 지효진 선배님 지효진 선배님의 그렇지 그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있지 달 달 라 라 달 달 달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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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달 달 라 한 번 더 시간 라 한 번 더 시간 달라 달라 아니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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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달라 달라 달라진다 아니에요 달라 노래 제목 제가 머리가 노래 제목. 끝났어, 끝났어. 시간이 없어. 동점 갈 수 있었는데. 달라진이 뭐냐고. 달라진이 뭐야. 달라진 나다니. 아쉽다. 아는데. 저는 달라진 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쉽다. 달라달라 너무 아깝다. 레드벨벳에서 내가 시간 너무 끌었어. 형 그리고 문제 내면 노래 좀 따라 부르지 마요. 노래는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생각이 안 나잖아. 너무했잖아요. 빨간 맛 궁금해하니 아니 보내지 마. 얘 누구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맞추라고. 궁금해하니 궁금해하니 궁금해. 아니 레드벨벳 언제 이렇게 춤을 아니 이거 회사에서 부장님들이 이렇게 추는 거지. 아니 언제 그 춤을 이제 자 그러면 다 그렇게 춰. 누가 이렇게 궁금해하니 갔다 넘어갔다. 아무튼 첫 번째는 졌습니다. 박수정 팀 승리! 바꿔 바꿔. 아니 이 팀 나 진짜 최약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런데 승리나 있는데. 첫 판만 그러니까. 첫 판만. 야. 자 박수정 팀 100초 드립니다. 시작!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어렵다. 이거 뭐 제일 때 그리고 또 가수 여잔데
아 패스.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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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활동했을 때 다른 남자 그룹 있었었거든? 진짜 다른 남녀 그룹에 저런 사람 있었어? SM! SM 엔터테인먼트 H.O.T 말고 그 다음에? 신!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이 지금이 2019년 그리고 나는 진짜 요번 연도에 그 럭 그리고 야 이게 뭐야? 아 럭이 뭐야? 럭이 뭐야? 친구야 신년 운세 그렇게 맞추는 팀 처음 봤네. 아 저는 아까 SM에서 G.O.D 라이벌이라고 그래서 신화 신년... 얘기하는 거야 신화. 저는 신년 운세라는 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저 그런 팀. 전공부자입니다. 최고 기록에 한번 도전해 봅니다. 네. 형 그 의지. 뭔지 알지? 네. 그 느낌.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네.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어, 그지? 네. 지금 그랬지?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자, 문제 주세요. 아, 요거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 말고 저 두 번째 B C 니 스 정. 아, 좋았어. 아, 이거 저 우리가 운전하는데 저기 조심해서 잘해야 돼. 그렇죠. 자동차를 타고 안 전 전 모 모. 야 맞아 안전 모야. 자, 우리가 빨리 지금 보내야 돼. 물건 빨리 보내야 돼. 빨리 보내야 돼. 자, 이분 불러야지. 퀵. 써. 비. 정답. 쉽잖아. 너무 쉬운 거 줬어. 아, 이거 저 우리 음식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요거를 잘 지켜야 돼. 날짜가 적혀 있어. 날짜가 적혀 있어. 와. 우유마다 통이기한자. 자, 시험을 보러 갔어. 이거 저 본고사가 아니야.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아주 그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 네, 한번 요거 이거 가상으로 해가지고 5 2 4
좋아 좋아. 자 이거는 좋아, 좋아. 아 정말 아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아. 선 선. 아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아. 선 선. 한 글자. 지혜야. 선 선. 패스. 야 중학생 있고 대학생 있어. 얘 무서워. 뭐 얘 뭐야? 고. 등. 등. 야. 몇 개 몇 개? 다섯 개. 뭐예요? 그게 선 뭐예요? 어? 선남선녀. 아~ 선남선녀. 자, 1대1 득점. 세상 그런 거야. 자, 마지막 대결. 아, 다 이런 거 아니야? 좋습니다. 렛츠 킬! 자, 마지막 대결입니다. 여기서 승부 갈려요. 자, 박주영 팀에게 100초 스타트! 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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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 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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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 가만. 야, 이거 까서 먹는 거야. 이거 까서 먹는 거야. 요거 땅 몰라 지수 땅콩 몰라 지수 몰라 어 그렇지 지수 몰라 땅 말고 영어로 어 그리고 어 킹 예 와우 어 맞아 설명이 틀지 야 너 저녁에 뭐 해 자 야 자 야 야, 이거 뭐냐면 빨간 불, 파란 불 되면은 건너가는데. 3, 2, 4. 이거는 자, 야, 태권도. 야, 이거 하는 거 우리 전 매일 하는 거. 패스. 야, 요새 이것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다녀. 미, 세, 몽, 지, 야. 시간 없어. 15초. 시간 없어. 어, 이거 우리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 몸 그 상태를 보면서. 아, 건. 강. 공. 자. 아니야. 덕진이야. 이거 윤계상이 나온 영화. 윤계상. 뭐다 저거. 윤계상. 대단합니다. 이번 힘들다. 이거 진짜 공연할 때 노래 한 곡 부르는 거 더 힘들어. 네 개 맞춰야 이기는 거죠. 세 개면 연장전이고 네 개 맞추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네. 지혜 화이팅. 화이팅. 김성주 씨 100초 스타트. 머리에 뭐 나가지고 여기 막 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놔줬어. 여기 뭐가 나요. 한 글자잖아. 그거 한 글자 아니야? 그래서 한 글자 말해요, 그거. 혹! 그거. 사는 거. 왕들이 사는데. 아, 캐슬. 성. 우리가 숙소 막 뭐 하고 싶어. 줄! 오케이. 추워서 밤에 이렇게 틀고 자는 거 있잖아요. 이불에 깔아놓고. 온돌? 형! 천! 기? 응. 매! 어! 아니야? 전기매! 한! 전기매! 한! 아! 하나만 근데! 미안해요! 개울가 내가에서 막! 많잖아요! 개구리 말고! 알아! 미! 꾸! 라! 지! 이겼다! 김성수! 네! 봐! 아! 조만간 네! 아! 빨리 말해! 네! 네! 둘! 써! 어! 채! 어! 그! 어! 예! 아! 이겼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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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손 지금 뭐 하고 있어? 손. 오케이
잘했어. 100만 원 한번 가봅니다. 자, 유지 씨 불러주세요. 아, 제발. 제발. 유지! 온다. 두 배. 온다. 온다. 두 배. 두 배. 두 배, 50. 50. 국경증을 쉽게 내먹다 훈맨정음. 이번 라운드는 한글 양궁 게임입니다. 자, 이제 양궁 게임을 통해서 오케이. 여러분들 글자를 얻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단어를 얻어가서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을 증진시키는 게임입니다. 한글 양궁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표정이 약간 좀 출출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표 야식. 야식! 야식!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야식, 족발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라운드에서 네. 승리한 팀에게만 이 족발을 먹을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일명 서울 3대 족발배 한글 양궁 게임 날 쏘고 가라! 예. 전국의 양궁을 사랑해주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스포츠! 오늘은 서울 3대 족발배 한글 양궁 대회를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황재성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네. 자, 오범근입니다. 네네. 자, 오늘 그 족발이 걸려있는 빅매치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일단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 네. 가장 최고령자라고 할 수 있는 네. 박준영 선수가 선글라스를 벗고 쏘느냐 쓰고 쏘느냐. 네네. 깜깜한 상황에서 쏘느냐 밝은 상황에서 쏘느냐. 오히려 한쪽 렌즈만 빼준다면 궁의 스타일로만 쏴준다면 또 0점 잡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알 하나를 빼달라. 네. 그리고 러블리즈의 유지혜 학생. 유지혜 학생. 서지수 학생. 서지수 학생. 엠본부 아육대에서 양궁 동메달리스트. 아 그렇군요. 케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양궁부 매니저였어요. 오? 웹드라마에서 양궁부 매니저. 그게 양궁이랑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톤을 잘못 잡았어요. 왜 마비가 왔어? 원래 목소리로. 바꿔도 되겠어요? 원래 목소리로 해요. 원래 목소리로. 미안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당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쏘게 됩니다. 네. 아, 좋은 글자들을 가져가야 될 텐데. 먼저 선공의 이승훈 팀. 어떤 선수가 나옵니까? 저희는 조나단을. 조나단. 필드로 옵니다. 조나단. 아, 실력 보여줘. 실력 보여줘. 오케이. 컴만. 아, 겉멋이 요즘 잔뜩 들었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조나단 첫 번째 발입니다. 자, 조나단. 갑니다. 조나단. 이렇게 첫 발! 벌써 이렇게 됐다. 첫 발! 첫 발! 얼룩발이 넘어가진 않았어요. 얼룩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아, 잘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군요. 괜찮아, 괜찮아. 네. 할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 무서워. 탁 놓쳤습니다, 탁 놓쳤습니다. 탕을 탁 놓쳤어요. 네. 첫 번째 글자 갑니다. 예. 아. 뭡니까? 무슨 글자입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예, 그 도입니다. 도자입니다. 예. 도. 자, 도. 자, 다음 박준영 팀에서 한 명. 아, 여기서 기은이. 뭡니까? 아,
선수 제가 선정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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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요? 어떡해. 족발스 인 하우스. 메사자스 인 하우스. 이 선수가 동메달리스트 아닙니까? 맞아요. 오! 오! 이 선수가 동메달리스트 아닙니까? 맞아요. 오! 맞아요. 오! 첫 번째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역시 동메달리스트예요. 네, 아, 잘 쏘네요, 확실히. 못 나. 세 번째. 잘하고 있어. 서지수. 자, 다음 이승훈 팀입니다. 오케이. 차오릅니다. 차오르. 어디 쏠 거야? 어디 쏠 거야? 다리 차오른다. 첫 번째 다리. 화살. 전문용어로 네. 허탈질이라고 하죠. 허탈질. 집중.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쏩니다. 맞췄어요. 바로 보자. 학입니다. 족발. 두 번째. 높은 거. 아, 위에 걸 노리는데 위에 거. 그렇지. 허공을 갈랐습니다. 자, 위에 거를 공략하면 자칫하면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발. 잘했어. 자, 바로 하나 건졌습니다. 학살 하나 건졌습니다. 자, 다음 팀. 어스틴입니다. 자, 수구 선수 출신의 어스틴입니다. 아, 화를 아주 독특하게 주고 있죠. 네. 수구 선수 출신의 어스틴. 영수였습니다. 중간중간 그림이 보너스 카드거든요.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저 보너스 카드. 아! 자, 마지막. 저 보너스 카드. 아! 보너스 카드. 아! 맞췄는데. 강력하네요. 아깝다. 야, 다음 선수. 우리 유지. 메달리스트. 유지의 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자, 유지의 기대가 큽니다. 자, 이승훈 팀. 4개 없어졌구나. 첫 번째 시도. 스쳤어요. 아, 사슴 맞을 뻔했는데 그대로 서 있습니다. 위에 동물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네, 가장 위험한 존이죠. 그렇습니다. 동구 굴질 기상생. 네. 그리고 저 행운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펜더각 행운 카드. 네. 자, 이제 뭐 조준하겠죠. 이제 두 번째. 두 글자밖에 안 나왔는데요. 어? 자, 마지막 시도. 유지혜. 캥가루! 행운 카드 놓쳤습니다. 네. 하나도 못 건졌어요. 안타깝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음 선수 박진영. 세 번째 선수입니다. 자, 지금, 네. 아, 지금 뭐, 아, 화살을 닦아주고 있는 오스틴. 겨드랑이 듀스! 파이팅! 선글라스는 안 빼도 될 거야. 안 빼도 되지. 난 눈 감고 할 거야. 파이팅! 자, 주장 박준영. 첫 번째 화살. 자, 외국 용병 스타일. 아, 선글라스 안 빼네요. 네. 와, 나쁘지 않습니다. 박준영, 주장답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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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집니다. 왜 안 내려?
이런 거지? 선글라스를 쓰고 해서 0점 조준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족발. 족발. 우린 족발. 마지막 화살입니다. 주장 박준영. 박준영! 야,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네, 대단합니다. 이제 이승훈 팀의 이승훈입니다. 사람 이름 따라간다고 위너 아니겠습니까? 아, 마지막 위너, 위너 마지막 봅니다. 이승훈! 이거 단어를 조합을 해서 될걸 조준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아,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 안 좋아요. 네. 자, 이승훈. 아, 눈빛이 아주 매섭습니다. 오! 아,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쳤어요. 와, 좋습니다! 난입니다. 난! 이승훈 팀이 지금 가져간 단어가 괜찮습니다. 네. 도항난. 예. 네, 도난도도 되고, 난도도 되고. 아, 좋네요. 도난도 되고. 아, 좋습니다. 좋은 단어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네. 자, 이승훈. 한 발 남았습니다. 자, 입술을 앙 다물고. 자, 어느 쪽 겨냥하나요? 조지아 크래프트. 이승훈. 한 발 남았습니다. 자, 입술을 앙 다물고. 자, 어느 쪽 겨냥하나요? 아! 아! 맞췄어요! 아! 맞췄어요! 야, 이승훈 잘하네요. 무슨 글자입니까? 행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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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지금, 이게 그거야. 히든카드야, 히든카드야. 자, 행운 카드 한번 주실까요? 자, 행운 카드를 저희가 전달받았는데요. 과연 어떤 행운이 있을지 확인해 봅니다. 공개합니다. 행운 카드에는 바로! 아! 상대 인형 하나 뺏을 수 있습니다. 이야, 나이스네요. 아, 박준영 팀이 마지막까지 하는 걸 보시고, 네. 단어 하나 뺏어가시면 됩니다. 이정 팀은 단어 하나를 뺏게 해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많이 확보해야 돼요. 아, 정답입니다. 첫 번째 화살. 할 수 있겠지? 굉장히 독특한 자세로 활을 쏘네요. 할 수 있겠지? 독특한 자세로 활을 쏘네요.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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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글자입니까? 와,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극자입니다. 극. 아, 나무 극. 근데 이게 이거 반대로 하면 눈이야, 눈. 눈. 아, 눈도 되네요. 우리는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좋은 단어를 가져가야 돼요. 정말 못난 사람. 오케이, 그건... 잘합니다. 두 번째 시도. 토끼 한번 잡아보자. 솔 공략합니다.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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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솔 공략합니다.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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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토끼야 가자. 토끼야 가자. 글자 보여요. 아, 무호, 무호. 자, 보여주세요. 무자와 호자. 와! 도랑 치고, 카드 잡고. 네네. 도랑 치고, 돈 줍고. 우와, 짱이야. 우와. 마지막. 아, 지금. 아, 지금 뭐, 아, 화살을 닦아주고 있는. 어, 너무 예쁘다. 하필이면 겨드랑이 닦고 있어서. 겨드랑이 주스! 겨드랑이. 네, 글자 세 개를 확보한 행운 카드 한번 도전해 게임이다. 행운 카드 도전해 한번 해볼게요. 행운 카드 마지막. 우와! 행운 카드 마지막. 우와! 행운 카드 마지막. 우와! 행운 카드 마지막. 우와!
행운 카드 마지막. 뭐야 뭐예요? 와 부자 됐다 부자.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케이 다섯 개. 이거 되는 사람은 됩니다. 야,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화살은 다 쐈습니다. 네. 박준영 팀의 글자 가운데 승훈 팀이 네. 탐나는 인형 글자를 하나 뺏어올 수 있습니다. 네. 방 어때? 방은 색? 괜찮아 괜찮아. 방학. 방 도방 방도. 어 방도 돼. 방도. 자 어떤 걸 가져가시겠습니까? 어떤 걸 가져가시겠어요? 방. 방. 오? 아 방을 아니, 가져가. 갖고 가. 야, 방. 자, 방 가져갑니다. 방. 아, 가져요. 조금. 예. 네. 현재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단어와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져가라고 보는데요. 이게 나. 좋습니다. 아 일단 얘랑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못은 없어 아예 방학 아 방학 아, 난도 우리 은근히 많이 조합할 수 있어 맞아요. 난도 나이도 첫 번째 단어입니다 가져오세요 자 첫 번째 단어 Let's get it 자 뭐죠? 자 이쪽에 방학 저희는 나무입니다 나무 좋습니다 통과 야. 자 다음 단어 다른 거 있나? 다른 거 다음 단어 주세요 다음 단어 그렇지. 다음 단어 come on, come on. 자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다음 단어 자 여기는 도난 상극 좋습니다 아 통과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보이세요 야 지금 이승호 팀 잘하고 있어요 학도 저희는 학도 좋습니다 된다. 무상 무상 네. 자 통과 통과 자 통과 난도 상부 보상. 좋습니다 방도 좋습니다 저희는 상호, 네, 상호. 인정 다음 상호 좋아요 다음 아,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아, 이 형 또 왔네 나는 나는 형 또 왔어 뭐야 야, 이 형 또 나는 나는 이 형 방난 나는 방난 방난도입니까 방난 소년단 같은 거 소년단이요? 아, 방탄 아닙니까? 아, 예. 둘 다 틀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가져오세요. 사람. 다시 가져오세요. 나는 호상하자, 호상. 세 번째 단어 주세요. 아. 자, 여기는 도학이고요. 여기는 호상이 왔어요. 호상이 있습니다. 자, 호상은 뭡니까? 호상이 뭐야? 개상이하고 호영이. 호상은 그 상갓집에서 네.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모든 복을 누리고 돌아가신 분. 그 졸고 그, 예, 그럴 때 호상이라고 그러죠. 도학 뭡니까? 그 이제 도를 배운다. 도를 학습하다. 도학. 도학. 학을 배울 학 해가지고 있고요. 도는 뭔가 그 어떤 학문을 이게 배우다 해서. 아니야, 도사님, 도사님. 도사님, 아니, 도사님 그 도. 한자야, 나 중국 사람이야. 자. 도사님 그 도. 네. 학습 그 학. 아, 도를 배우다. 학습 배우다. 도를 배우는 공부. 대박. 도학. 자 이제 마지막 예 거의 마지막 다 왔어요. 이제 저 짜냅니다. 저 짜냅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자, 모르고 있는 지금. 학도 했어. 아 있는데 모를 수 있어요. 맞아요. 있는데 모를 수 있어요. 장난? 난방. 4, 3, 공무회다. 2, 1 가져오세요. 자. 이게 뭐야? 난방 좋습니다. 여기 뭐죠? 호무. 호무 뭡니까? 이게 그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약간 뭔가 무난해질 때 아 너무 호무해. 아 너무 호무해. 혹시 허무해 아닙니까 그거? 아 맞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승훈 씨. 맛있겠다. 뭐가 제일 본인 스타일이에요 여기 중에? 식은 거는 여기 맛있어요. 성분 족발. 배고파. 먹어야지 여기 먹어야 돼. 껍데기. 어 껍데기. 껍데기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여기 좀 달달해요 달달. 족발. 달달. 여기 달달해요. 달달. 안녕하고 인사. 맛있겠다. 차오루 돌려주세요. 100이나 두 배. 예. 100 아니면 두 배. 두 배 아니면 100 그렇지 컴온 컴온
컴온.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와우 많아 훈맨정음 먹당 오늘 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 오늘 170만 원의 장학금이 누적이 됐는데요. 저희가 얻은 장학금은 수강생들의 이름으로 해외 곳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우리말을 전파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단체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훈맨정음 길이 우리말 겨루기 우승자 1대100 우승자입니다. 유민상 김민경 학생입니다. 각종 퀴즈 프로그램 나가서 대부분 다 우승을 차지하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글과 함께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민상! 안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아, 시간 없어요! 바로 뭐야? 뭐라도 그려, 뭐라도 그려! 뭐라도 그려! 이 문제는 실패! 음식 3종 세트가 걸립니다. 자, 야, 저게 뭐냐? 들리면 장학금을 못 드립니다.